인천 남동구에 있는 고시텔에 장기 점거 농성을 하던 거주민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이주비와 임시 거처 마련 등을 주장하며 무단 점거해 왔는데 사망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25일간 고시텔에서 장기 농성을 이어가던 52살 A씨와 68살 B씨. A씨와 B씨가 어제 오후 7시 35분쯤 고시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와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방 안에 쓰러져 사후강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등이 숨진 방 안에는 여러 개의 LPG 가스통이 놓여 있었고 가스가 실내에 가득 차 있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숨진 A씨가 8억 원 상당의 고시텔에 대한 소유권을 억울하게 뺏겼고 무일푼으로 쫓겨나가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 가스를 유출을 하고 그래가지고 빼빼해가지고 그렇게 죽었다 그러던데. 해당 건설사는 건물을 철거한 뒤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계획으로 입주민들은 다 떠났지만 A씨 등 두 명은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달 18일부터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이들은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동을 피우며 경찰과 밤샘 대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고시텔을 비롯한 8층 건물 전체를 매수한 건설사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매수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소극적 대응이 참사를 불러왔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경찰은 매일 밤낮으로 대응하며 사태를 방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거기 소방하고 경찰이 하루에 적어도 한 30명 이상씩 매일 동원되었고 주변에 있는 통행인들, 상인들 전부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경찰은 내일 부검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